유명한 맛집엔 없고 작은 동네 식당에만 있는 것.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스한 정이 아닐까요? 바로 이 식당처럼요. 우거지탕하고 코다리. 우거지탕하고 코다리하고 VIP용으로 해주세요. VIP용 그러는데 주방에는 다 똑같아. 그렇죠? 맞아요. 자, 코다리. 이거요.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막 끌어안고 막 울어요. 아, 뭘 울어? 아, 진짜. 이거 먹고 안 우는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야. 나도 독해서 그래요. 안 주무셨어. 아직 안 죽었어. 평범한 메뉴도 특별하게 만드는 이 식당의 비결. 생일 맞으신 분 있어요? 아, 생일인 줄 알고 미역국 끓였는데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. 아이고, 오늘 생일이라 제 생일이라 할게요. 네. 올해 무슨 뜻이에요? 맛있어요. 저요? 네. 쥐띠면 올해 31? 아니, 36. 아이, 진짜.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개그맨이야. 덤으로 나오는 개그 서비스 덕에 유쾌한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답니다. 손님 되게 재밌게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그냥 재밌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잖아요. 이 침울하게 먹는 것보다도 밝게 먹는 게 좋잖아요.